예, 수비를 하실 때 너무 좀 뒤쪽이에요. 앞쪽으로 나오세요. 근데 아까 수비할 때 몸이 상체가 너무 흔들리면 공이 오는 방향이 직선이든 대각이든 너무 이렇게 흔들리면 공이 정확하게 안 가거든요. 이게 날아오는 거 보고 스윙을 조금 더 앞쪽에서 하셔야 돼요. 앞쪽에서. 조금 발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발의 리듬을 딱 타면서. 그쵸. 근데 이제 발이 너무 좁잖아요. 좀 빠르게. 더 빠르게. 그쵸. 스매싱이 날아올 때 다 그냥 이렇게만 치시거든요. 전부 다. 올려면. 이제 뒤로만. 근데 뒤로만 치지 말고 이렇게 공이 날아오면은 커트. 커트도. 발 나가면서 커트. 그쵸. 그렇게 그쪽으로 많이. 근데 거의 다 뒤쪽으로 맞추려고 하니까 이제 공이 공격할 시간이 없어, 우리가. 그러니까 공이 날아오면은 그냥 커트, 발 나가면서 커트 해주는 그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비가 너무 위로만 올라가잖아요, 지금 스윙이. 그러니까 너무 올리지 말고 조금 짧게 드라이브 치듯이 좀 많이 쳐야 돼요. 해보세요. 제가 해볼게요. 예, 스매싱 제가 한번 해볼게요. 스매싱 살짝.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그냥 방향만 이쪽으로 가주면 되는데 다 올리니까 스윙이 그냥 방향만 틀어주면 되는데. 이게 계속 커요, 스윙이. 그러니까 몸이랑 상체랑 팔이랑 따로 놀다 보니까 아무래도 멀리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상체 같이 가요, 같이. 그냥 방향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체가 너무 움직이면 공을 멀리 보내고 싶어도 멀리 안 가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올려드릴게요. 준비. 자, 준비하고. 발. 또, 멀었어. 멀리 말고. 몸이랑 이렇게 너무 떨어지면 좀 가까이 붙여서. 그렇죠. 팔 피지 말고. 이따가 준비하고 있다가 쭉. 조금 더 들지 말고. 이게 스윙이 이렇게 쭉 들린단 말이에요. 그냥 같이. 몸도 같이 가야 돼. 여기. 준비, 발, 그치. 이렇게 몸이 좀 더 가야 돼. 해보세요. 준비. 상체 더 낮추고, 자세 좀 더 낮추고, 쭉. 그쵸. 이게 더 가볍죠. 이 세게 안 쳐도 되니까. 한 번 더. 빼죠. 이렇게 빼면 안 돼. 이렇게 빼면 타이밍이 안 맞아요. 조금 더. 손목을 너무 이렇게 제끼지 마세요. 이 정도. 오케이. 타이밍 하나 준비해봤다가 쭉. 멀어. 좀 멀어.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쭉. 그치. 조금 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몸이랑 같이 그냥 타이밍 맞추면 되는데 이게 너무 두 분 다 엉덩이 빼면 안 돼요. 엉덩이. 일단 자세 그냥 같이. 그치. 이게 더 편하죠, 근데, 지금. 맞아. 이렇게 치잖아. 빼면 안 돼요, 엉덩이. 제가 서브를 넣고 저 상대편이 저 여기 엔드로 밀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볼에 대해서. 일단 서비스를 넣잖아요. 서비스 넣은 사람은 이 중간 볼까지만 봐주고 이쪽은 파트너한테 먼저 얘기를 해요. 서비스 방향을 어디로 넣을 건지도 얘기를 해야지. 왜냐면 사이드로 넣게 되면은 일로 많이 안 오거든요. 사이드라는 게 저쪽 사이드로 서비스를 넣게 되면은 이까지
뭐 솔직히 보내기 좀 힘들어요. 근데 이쪽을 넣게 되면은 파트너한테 뒤에 준비를 해달라고. 아, 그러면 약속. 파트너가 뒤에서 준비를 했다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이게 낮은 볼이면은 앞사람이 잡아줘도 되고. 아, 이게 빼길 때는 그러면은 빼길 때 어디 빼? 만약에 저기 엔드가 제가 받았을 때 뒤에서 커버를 해야 되는데 빽이다 그러면 왼손으로 이렇게 빽으로 쳐야 되는데 이걸 앞에 붙여야 되는지 대각으로 밑에 떨궈야 되는지 가운데로 떨궈주면 좋아요. 가운데로 네. 떨궈요? 네. 왜냐면 내가 이미 밑에서 잡았잖아요. 네. 멀리 보낼 수 없으면 중간으로 막 중간으로? 네. 운동도 잘 못하고 저희 레슨도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같이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제 배윤주 코치님한테 부족한 점도 레슨 받고 같이 게임 레슨도 할 수 있어서 되게 뜻깊었고 오늘 배운 거 앞으로도 잘 활용해서 실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치는 내내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그게 너무 생각이 날 것 같아요.